안녕하세요. 멀미하는 선장 차보입니다. 오늘은 JS 컴퍼니 신작 발표에 초대받았고요. 국내 최초로 인플루언서 분들을 초청한 이벤트였죠. 낚시에 이렇게 열정적이라뇨? 제품 개발을 위해 과학적 검증과 함께 프로스텝들과 필드 테스트까지 하더군요. 짧고 굵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핀과 에스트 글라스, 카본 재질로 다양한 소재 개발 연구에 힘쓰고 있었고요. 카본과 티타늄이 저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제품 컨셉에 따라 가볍거나 강도가 세거나 액션비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였군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감도라는 것도 개인차가 분명 있을 텐데 이렇게 데이터화하는 접근법도 너무 좋았고요. 신제품 소개 시간이 있었는데 뭐 민물, 좌대, 바다 등의 라인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다 선상 낚시 쪽을 유심히 봤고요. 먼저 원투 낚싯대 설명, 베스 낚싯대 설명, 바다 좌대 낚싯대 설명, 선상용 우럭과 갈치 낚싯대도 있고요. 제가 올해는 농캐도 도전 예정이라 이것도 좀 유심히 봤습니다. 범용대로 쓸만한 라이트 지깅 낚싯대한 설명도 있었고요. 켄서티 오션 시리즈의 광어 문어대도 있었네요. 저는 쭈꾸미대가 지금 두 대 있죠. 동해에서 열심히 제가 낚시 중인데 9월달 무늬오징어 대비해서 와이프 거랑 제 거 구매해야 되는데 이것도 희망군에 좀 넣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도함님 슈퍼 라이트 지깅 제품 소개인데요. 동해 락피쉬용으로 기대할 만합니다. 휨새가 손맛을 느끼기에 최적화된 느낌이었어요. 캐스팅 타이라바 로드가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캐스팅 타이라바 샤미어에서 드디어 캐스팅 타이라바 로드가 나왔는데 정말 저도 오랫동안 기다렸었고 저도 지금까지 캐스팅 타이라바 로드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은 이제 한치 로드나 이런 것들을 썼었는데 마침내 전용으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점점 필드에 고기가 이제 개체수가 줄고 예민해지는 시점에서는 물이 죽었을 때 그냥 놀기보다는 캐스팅을 해서 넓은 범위를 탐색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최적화된 모델이고요. 유고이 메탈톱, 티타늄톱을 적용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블랙숏 모델입니다. 다음 참로드 블랙라벨의 숏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제 타이라바가 나온 지 거의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에 대한 스펙이나 이런 자유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특히 요즘 요구되는 건 좀 더 재미있는 로드인데 재미있는 로드라 하면 이제 길 안정성보다는 조금 더 내가 조적성에서 입질을 잘 대응할 수 있는 로드 즉 조금 더 짧아지는 로드에 대한 요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 두 가지 모델 출시했는데 652 스파이럴과 602 RSC 모델 두 가지 준비했고 하나는 스피닝 하나는 베이트 캐스팅 모델입니다.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컨텐츠 촬영하려고 가서 이제 집중적으로 써봤는데 쉽게 얘기해서 정말로 입질이 전달되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타이라바는 이제 놓치는 게 싫으니까 떨어지는 게 싫으니까 안정성 있는 모델을 좀 추구했다면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다들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좀 재밌는 로드를 찾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걸었을 때 이제 그냥 멍하고 올리는 것보다는 좀 더 그 입질이 다이나믹하게 전달되는 게 즐거울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런 숏 버전의 모델이 훨씬 더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스펙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그 JS의 모든 기술을 다 축약해서 넣은 모델이기 때문에 저도 써봤을 때 와 이제 국산 로드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진짜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정말로 추천드릴 만한 모델이고 제품 개발이 이렇게 어렵구나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신제품들을 만져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가격대가 다들 만만치는 않아서 일단 저는 곧 다가올 생일날 슈퍼 슬로우 지깅 낚싯대를 사달라고 해야겠어요. 동해권 20-30m 어촌 낚시에서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들어보고 쥐어보고 휘어도보고 하니 도움이 되더라고요. 반대편에 액세서리 종류가 있었는데 부끄러운 관계로 구경만 했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불러주세요. 끝!